채린이 친구? 아, 춘천에서 봤었죠? 아, 재밌는 우연이군요. 이민영입니다. 아, 나 기억 못해요? 기억해요. 유진아. 유진아. 어감이 좋은데요? 약혼자가 이름 부르기 좋겠어요. 그때 같이 봤었죠? 유진 씨 약혼자. 그럼 이제 얘기부터 할까요? 직원들이 그러던데 제 일하는 방식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서요? 재린이 친구분인 줄 알았으면 좀 잘 보였을 텐데. 전반적인 컨셉에 대한 얘기는 서로 확인된 것 같고. 아, 회의 들어가기 전에 PT 검토 좀 해볼까요? 어때요? 멀쩡하게 생겼죠?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도 하나고. 원래 그렇게 사람 얼굴 빤히 쳐다봐요? 괜찮아요? 너무 무례했나? 정유인 씨. 저기. 죄송합니다. 정유인 씨. 신기하네. 이사님 일찍 출근하셨네요. 야, 오늘 아침 폴라리스에서 계약 들어오는 거 알지? 금방 올 거야. 선배, 왜 선배가 깨어났어요? 뭐? 신기하네. 누가 깨어났지? 아이고, 난 또 뭐라고. 야, 너 정말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여자가 많은 거냐? 네? 아니, 난 네가 뭔 생각하면서 이거 맞추라 했는데 이제 알겠다, 내가. 너 이거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면서 이렇게 옛날 여자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지, 그치? 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거 폴라리스의 정유진 씨 말이야. 난 이런 거 맞추는 인간이 제일 한심하다고 했더니 그러더라. 뭐 한 조각 한 조각 기억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가 보죠. 근데 맞는 말 같아. 맞지? 네. 오셨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직접 오셨어요? 예. 자, 그럼 언제부터 일은 시작하는 거죠? 아, 폴라리스 일정은 어떻습니까? 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이 몇 개 있긴 한데요. 상관없을 거예요. 곧 끝나니까. 근데 도장 안 찍으실 거예요? 근데 담당자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아, 유진이요? 다른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원래 도장 찍고 이런 힘든 일은 다 제가 해요. 아, 스키장 관계자한테 프레젠테이션 남았는데 그건 정유진 씨가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씨는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장 일은 디자인까지만 맡고요.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하고 사무실의 다른 직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
밥 먹자. 사줄게. 야야, 많이 먹어. 사람이 배가 부르면 화도 안 난다더라. 무슨 소리야? 저기 마르시안 스키장님 말이야. 그게 계약 잘하고 왔다며. 그럼 잘했지 계약. 근데 그쪽에서 조건을 하나 달더라. 무슨 조건? 디자인이고 힘든 일은 네가 다 했는데 도장 찍고 악수하는 건 내가 했으니 그쪽에서 날 뭘로 보겠니? 계약은 언니가 나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잘하잖아. 언니, 혹시 그 조건이라는 게 말이야? 이민영 이사 가라사대 네가 진행하는 거 아니면 계약을 못 하시겠단다. 야, 당연한 거지. 네가 폴라리스 대표 선수인데 그쪽에서 너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니? 그래서 프레젠테이션도 네가 하는 걸로 됐다. 언니, 그럼 어떡해. 나 그 일 못 한다니까. 아, 몰라, 나 못 해. 아이, 몰라, 몰라. 아이, 참. 아, 나는 잘생긴 남자가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면 정신이 아삭해진단 말이야. 전체적인 계획안만 동의하신다면 세부적인 것들은 최대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유진 씨, 항상 이런 식으로 일했어요? 아니, 나빴단 얘기가 아니라 밤새 잠 안 자고 외우는 사람 같아서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세요. 아, 제가 정유진 씨 불편하게 해요? 아, 이럴 땐 무엇보다 상대방 편한 게 제일 중요하죠. 아, 어떻게 불편한 사람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은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반드시 고객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과 사람은 별개란 말인가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일했다면 오래전에 일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마음에 드는데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난 사람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제가 불편하시다면 계약 취소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쩌죠? 일하고 싶어요, 난. 난 유진 씨 마음에 드니까. 저녁 먹었어요? 식사나 같이 하죠? 아니요. 생각 없습니다. 아, 정유진 씨, 사람들이 왜 첫 만나면 밥 먹고 술 마시는지 알아요? 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요. 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유진 씨랑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빼낼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서로 편해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래도 거절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정유진 씨가 올 줄은 몰랐는데요. 가서 처리할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타요. 어서요. 늦었어요. 눈이 많이 오네. 눈 좋아요?
눈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쁘네요. 반지 말이에요. 약혼 반지인가 보죠? 근데 많이 반짝거리는 게 유진 씨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사랑에 빠진 여자들 얼굴에선 독특한 광채 같은 게 나던데 유진 씨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건가? 이사님의 관심사가 참 다양하시네요. 기분 나빴어요? 유쾌하진 않아요. 유진 씨, A형이죠? 솔직하고 자기 감정 잘 못 숨기고 거짓말도 못 하는데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늘 가슴에 묻어두고 자기 자신한테만 하고. 안 그래요? 그만하시죠.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듣기 거북해요. 내가 제대로 짚었구나. 잘못 알았으면 거북할 이유 없을 텐데. 이사님. 이민영이에요. 반드시 이사님이라 불러야 직성 풀린다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이름 불러줘요. 나도 유진 씨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사님 오전에 스키장 가셨어요. 오늘 늦게나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철인 씨. 어머, 김 차장님. 야, 웬일로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차 한잔 하러 왔어요. 핸드폰도 안 들고 해서 회사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뭐 놓고 왔나? 근데 채린 씨 요즘 더 예뻐진 것 같네. 민영이가 좀 잘해주나 보구나. 참, 스키장은 왜 갔어요? 나한텐 그런 말 없었는데. 네, 핸드폰 답사 갔어요.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지? 아,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협력업체 사람 중에 대단한 미인이 있는데 같이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락 안 한 건가? 그래요? 걱정 안 돼요? 둘이 같이 갔는데? 그런 걱정할 당긴 지났어요. 다 아시면서. 오늘 중으로 온다고 했죠? 글쎄요. 채린 씨 생각하면 오늘 중에 와야 될 텐데. 못됐어요, 김 차장님. 장난치는 거 민영 씨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오늘 밤에 출발한다고 연락 왔어요. 잠깐만요. 네, 김혁수입니다. 네, 예.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 이거 이사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유진 씨, 이리 와요. 리노베이션 담당할 폴라에서 정유진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유진이에요. 기존 설계도와 전기 배선도 갖고 오셨죠? 예, 최대리. 예. 많이 춥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입술 파래졌어요. 그래도 내가 자꾸 말 시키는 거 싫죠? 그럼 나 신경 쓰게 하지 마요. 잘 어울리네요. 트렁크에 있던 거라 냄새 날지도 몰라요.